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두 줄은 같이 읽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걸박할 권한을 대제사장께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많은 목사님들이 뭐 제게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숙소까지 이렇게 참 준비를 이렇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그런데 이 숙소가 오늘 여러분이 가셔서 머무실 숙소가 우리 성도님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이번에 홈스테이로 우리 동문 목사님들 다 이렇게 모시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대단하다 이러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집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숙소로 성도들이 집을 내어놓도록 목사님이 하신 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뭐 그 당연한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동문 집중훈련을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에 동문의 어떤 모든 이렇게 집중훈련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 일단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섬기도록 그렇게 일단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그렇게 일단 각오를 하고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뭐 좀 기도라면 기도하고 바람이 있다면은 우리 동문 모든 목사님들 교회가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가지고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앞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 속에 또 중직자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목돈 목회 사역과 전도의 방향에 모든 성도가 함께 올인하는 이런 분위기였던 교회와 이런 전도였던 분위기와 바람이 우리 동문들 모든 교회에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좀 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이 대구 초대교회 여러분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기에서 시작되지는 이런 동문 집중훈련이 전국과 세계로 확산되어서 우리 동문 목회자분들이 있는 모든 지역에서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초대교회와 같은 성경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나타났던 전도운동 역사가 다 같이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으로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섬기게 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실제로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재벌도 없고요. 그렇게 대단한 사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 여러분들을 모시고 섬기기 위해서 성도님 거의 대부분이 1인당 3만 원씩 어떤 분은 뭐 100만도 내시고 50만도 내시고 전 성도가 이번에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동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여러분을 섬기기에 충분한 돈을 하나님 주셔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섬기게 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일단 목회자의 전도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을 중직자분들이 이해하고 또 그 함께 이게 같이 가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와 어떻게 보면 중직자가 이 교회를 향한 전도의 방향을 같이 탈 수 있다는 거. 그게 제게는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개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부터 한 명부터 소수부터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같이 인도받았던 그 부분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섬겨야 될 제목이
그냥 불신자에서 로마서 16장이 아니고 예비된 불신자.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신자 가운데 진짜 사명자를 어떻게 보면은 그 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로 복음 받은 세 가족을 그 교회의 중직자로까지 지금 제가 조금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게 좀 간증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한을 좀 심으셨더라고요. 그때는 상처였고 그때는 여러 가지 제게 아픔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제게는 지금 이 시대 전도운동을 위한 한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일단 개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 개인 한 명에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제가 중직자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인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이 한 40년 교회 재정을 맡으신 지금도 시골 교회 재정을 맡고 계시는 그런 중직자 가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실제로 경제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고 제 가정이 너무나 얼음당한 걸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중직자 산업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성공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평생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중직자가 정말로 성경적 응답을 받도록 정말로 지역의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제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게 한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보험받고 난 뒤에. 그전에 제게 상처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가 너무 싸우고 교회가 너무 무너지는 걸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교회 성경적 교회 정말로 마가 다락방에 시작되었던 주님이 직접 세우고 가신 그 교회 정말로 전도하는 교회 이게 제게 한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 내 인생 과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가 제게 이렇게 한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목사나 전도자가 다 꿈꾸는 인물 아닙니까? 바울 같은 전도자 되기를 원하는 거. 근데 이게 제가 전도자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마음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뭐가 와닿냐니까. 제 개인적으로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거, 그 말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불렀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누리게 되지고 찾게 되지는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냐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가거를 지르면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는 현장이잖아요. 여기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었던 증인 사울. 그러면서 마땅히 돌 맞아 죽어야 될 놈 이래 생각했던 사울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육체로 잘나갈 만하다 나도 베냐민 지파요 내가 가마리엘의 문하생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바울 자신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다
그런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걸 해로 이긴다. 그 말은 바울이 복음 받기 이전에 했던 배경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바울을 보니까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이 가그가, 바울의 가그가 완벽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은 가문 배경, 그 다음에 성장 배경, 그 성장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울.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강팍하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에 대한 구원은 영세전인데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복음 탁 부딪히고 난 뒤에, 그리스도 진짜 깨닫고 난 뒤에 제 모든 가그가 진짜 제게는 발판 정도가 완전 축복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회자 여러분들이, 전도자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단 여러분 인생에 답부터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답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인생의 답의 첫 번째가 저는 이 가그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하시고는 그 복음 받기 이전에 그 가그의 삶을 철저하게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도록, 특히 뭐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 섰던 인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거하고 상관했다고 보거든요. 복음 받고 난 이후에 미래를 두고 세계복음을 향하여 가는데 바울의 가슴 속에 저는 하나님이 이걸 심었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그도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은 현재 오늘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는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와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위하여 이 사람에게 예비된 만남이 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던데요. 제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 대한 인생을 완벽한 예비하신 하나님이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허락하시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말이지만은 바나바입니다.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 딱 예비해 놨습니다. 그럼 제가요,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셨는데, 왜 해필이면은 그 핍박 가운데 다메섹을 가는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불렀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죠. 다메섹의 아나니아. 또 제가 하나 고민이 된 게, 하나님, 바울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부르실 때 마가 다락방에서 불렀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잘 나가는 베드로도 있었는데,
아, 그때 당시 잘 나가는 사도 많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 사도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사도들에게 보내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디비지기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부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을 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평신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양육을 맡겼는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요. 그게 나는 기도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게 답을 이래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 그 배경과 환경이 바로 앞으로 바울이 해야 될 미래의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오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몰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미래 사역은요, 바울의 미래 사역은요, 솔직한 말로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그 교회,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게 확인되는 사역이 미래 사역 아닙니까? 시간표를 따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직한 말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구원 받았으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하나 주실 때 모든 걸 다 줬어요. 여러분이 구원 얻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서 오셨다니까요.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필요도 없어요. 구원 받았다.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다. 다 얻었어요. 저는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는 바울을 보니까요. 그럼 나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나 똑같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이 다르진 않잖아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그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우리 주영태 목사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바울에게는 특별한 구원을 줬고 우리는 좀 모자라는 구원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지? 목사님들 그렇지. 제가 또 여러분이 좀 부끄럽지만 좀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게요. 저를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89년도 1월 달에 아들 낳았습니다. 89년도 12월 달에 아들 상두이를 낳았습니다. 안 놀랬는데 제가 한 해에 아들 셋이 낳았습니다.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남자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니까 1년에 3명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 없는 나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데 뭐냐? 아, 이거는 내 능력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내게 그 믿음이 있다고 하세요. 그때부터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어요. 그 앞으로도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질 줄 나는 믿습니다. 미래 사역인데요. 저는 솔직한 말로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나는 특별한 뭐 일이라든가 응답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당연하게
자기를 부르실 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미션이 시간표를 따라 성취되어가는 과정임을 저는 바울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중직자 찾아 세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이라는 인물, 평신도 중직자가 복음 전하다 돌맞아 죽는 거, 그게 바울의 가슴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각인시킨 사건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을 각인시키셨다. 하나님이 바울의 가슴 속에 진짜 복음 모르고 한 일인데 그리스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 가장 각인된 부분이 있다면은 스데반의 그 돌맞아 죽는 죽음의 현장이 바울의 가슴에 각인됐을 거다. 두 번째,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만나가 충격받아가지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났던 예수께서, 그러면서 뭐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가 충격받았는 거기에 정확한 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미션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인물이 누구냐, 중직자 아나니아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바울이라는 목회자 전도자가 일평생 앞으로 미래 사역에 펼치 나가야 될 사역의 중요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미래를 아시고 앞으로 21세기 마지막 시대 3단체와 사회들 전도운동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현장에 정말로 평신도 중직자 전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평생 그 일을 하도록 저는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지거든요. 신학적으로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사실요, 아까 우리 박지원 목사님 메시지를 탁 들으면서 내가요, 그리고 목사님 강의하러 오시기 전에 제가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목사님이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때도 이야기했는데, 강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미자리, 그리고 뭐냐, 노예 지원, 후원 받는 거 다 끊어라.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런 도움이 필요 없는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최영호 목사가 갱그리에서 바울이 머리를 밀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이번 동문 집중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뭘 하나를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뭔가 미자리로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갇혀있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 진짜 버려야 됩니다. 버리라면 버려집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갇혀있는 게 발견되지 버리면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문들 가운데 뭐 노회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 있으면은 다 끊으세요. 노회에 여러분 돌려주세요, 여러분. 노회에 다른 데 필요한 데 서시라고 여러분 돌려주라니까. 동문의 자존심을 걸고 정 어려우면 동문이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되니 안 되니 이전에 한번 구원 받았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모셔놓고 내가 오늘 영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리가요 영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뭐 영접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진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 인도받으면서 성경을 보면서요 맞더라고 이게요. 그 저는 지금 제 과거가 완전 발판됐거든요. 발판 정도가 아니고 그 과거가 제게 진짜 뭐냐 이거 한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진짜 그리스도 충격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된 시간표 따라 만남이 축복이 계속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리자면 동문회 회장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중독 예방국 국장 아닙니까? 혹시 아십니까? 우리 다락방 안에서 국가기관과 첫 MOU를 체결해가지고 첫 치유사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독 예방국을 통해서. 제가 총신 교수인건 아시죠? 제가 사회복지법인 렘넌트 이상근은 혹시 아십니까? 제게 그런 게요, 제게 업다운 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알고 있거든요. 제 앞으로 남은 마지막 선교 지휘까지 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제게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 거라고 제가 좀 미리 예측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만남과 문들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마다 각자마다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가야 될 선교지를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놨습니다. 그걸 언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면 답니다. 맞지? 그걸 보고 뭐 다른 말로 말하자면 근본 미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본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요 답이 나오기까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요, 개인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박지원 목사님, 그 다음에 이근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최영호 목사, 그 다음에 김상문 목사, 메시지 뒤에서 다 보고 들으면서요, 제게는요, 계속적으로 막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결돼가지고 계속 제게는 확인이 계속됩니다. 내 자신이 요 부분이 답이 딱 놓기까지 제게는 과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솔직한 말로 요렇게 제게 답 딱 놓기까지는 제게 많은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은 잠깐 간단하게 좀 예를 들자면은요, 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영적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언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걸 잘 모르고 어느 날 내가 믿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과 모든 현장과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가 영적인 데서부터 시작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영적 문제였구나.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25년간 조폭에다가 20년 마약 중독자, 또 하루에 소주 20병 마시면 좀 마시는 거죠? 하루 소주 20병 정도 마시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변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거든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요, 저게 술 문제가 아니고 마약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술 끊어야 되고 마약 안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려고 그거 한번 끊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사람을 보는데 문제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술이 아니야. 마약이 아니야.
마약과 술이라는 부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숨겨져 있는 문제, 거기 상처, 상한 감정, 성장 배경 속에, 가문 배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와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 지금도 존재하는 사단이 그 가문을 타고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타고 술이라는 걸로 이 사람을 눈에 한번 귀신이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르고 예수는 열심히 믿었다니까 제가요. 제가 오살리 금식 기도로요, 하늘산으로, 대구 동산, 청도 동산 기도로, 대구 주암산 기도로 내가 많이 갔습니다. 소나무 내가 몇 개 뽑을 하다가요. 저 방언하고요. 방언하면 옆에서 통변하고요. 예언하고 다 해봤습니다, 지금. 근데 암 환자 여러 명 고쳤습니다. 자궁암 걸려가지고요. 오줌을 못 넣어가지고 끙끙거리는 사람 너무 고독스러워서 제가 가가 손놓고 방언으로 기도해보면 오줌 터지고 이랬어요. 위암 말기 환자 제가 가가 방언으로요. 막 진짜 막 다다다다 기도. 그 간호실에서 간호사들 다 튀어나와서 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위암 나와버렸어요. 얘가 아무것도 먹어도 말기암 환자가요. 물 마시고 죽을요. 하루 두 끼 세 끼 이걸요. 3주 이상 계속했다니까. 얘가 그때 제가 평신도 뜹니다. 얘가 그때 그 교회에서 제보고 야 조집사 능력받았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개월 2개월 만에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시죠? 제가 그분들에게 복음은 말 못하고 그리스도는 말 못하고 구원 설명 못해주고요. 병 고친 겁니다, 제가.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진짜 내가 헛짓했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몰랐구나.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그걸 알았거든요, 예수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유목사님 만나서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데 아,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솔직한 말로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 이 눈으로 제가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적 문제를 몰랐을 때는요. 내가 전부 다 뭐냐 종교생활 했다는 걸 알았어요. 종교생활. 그리고요 좀 깊이 이야기하자면요 뭔가 모르게 내 속에는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었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거. 우상.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누리시면은요 여러분을 만나는 성도 보면은 보입니다. 여러분이 성도 한 명을요 진짜 좀 이해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와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회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요 영적 문제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내가요 종교생활하면서 내 속에 뭔가 뭐냐 각인된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종교생활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회복 안 되잖아요. 또 종교생활 하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 안에요 뭔가 상한 감정 이런 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거든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어르신 목사님 김철현 목사님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요 오늘 저녁에도 마치고 나면 축구를 안 갑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축구를 하거든요. 교육자들하고 한 달 전에 제가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 부교육자하고 청년 대학부 팀하고 이제 축구를 한 시간을 차기로 하고 축구를 찼는데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교육자 팀이 지니까 막 시간도 막 늦게 가는 거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차다가 그라운드 밖에 후보로 있는 우리 교육자 두 명에게 물었어요. 야, 시간이 어떻게 돼 가냐? 이래 물었어요. 그럼 10시 되면 끝났어야 돼요. 9시에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요, 내가 시계가 몇 시냐 물었더니요, 들은둥 마는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었어요. 야, 시계가 몇 시야? 하면서. 시간이 몇 시야? 이랬더니 또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씨발놈아, 시계가 몇 시냐고! 근데 전도사 보고 이제 제가 욕을 해버렸죠. 원래 이제 내 체질이거든요.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야, 이 씨발놈들아, 시계가 몇 시냐고! 이랬더니 그때서야 전도사들이 다다다닥 움직이더니 예, 10시 40분입니다. 이랬더니. 10시 되면 끝나야 되는데 40분을 초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야 끝났다 자 하고 이제 들어왔어요. 거의 축구 같이 찬 애들이 나하고 지금 미션홈에 같이 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미션홈에 18명 데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 막 축구 차고 오니까 막 지니까 기분도 조금 안 좋고 또 사람이 또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별로 막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혈당도 좀 떨어지는 거고. 그때 갑자기 생각이 딱 나서요. 김상범 목사 갔나? 김상범 목사가 그때 내한테 초콜릿을 한 통 줬다니까요. 하와이에서 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생각나가지고 초콜릿을 한 통 사가 줬다. 그걸 내가 먹으려 하다가 내 혼자 먹으면 되겠냐? 18명 한 개씩 맛은 보게 해야지 하고 내가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녹을까봐. 이제 축구 차가 와가지고 치우고 이제 소리 한번 지르고 욕 한번 하고 나니까 마음도 좀 안 편하고 이래가지고 막 당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초콜릿이나 하나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냉동실 문을 텅 열었더니 초콜릿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 내가요 바로 또 내가 뭐냐 야 냉장고에 초콜릿 은놈이 처먹었어 이렇게 이랬더니요 안 먹었다는 거요. 야 방마다 다녔지 내가. 방마다 문 열고 야 냉장고 초콜릿 못 봤어? 못 봤는데요. 너는 못 봤는데요. 극하는데 한 놈이 무릎을 딱 꿇더니 손 딱 들더라고요. 목사님 자수합니다 라더니 제가 두 개 먹었습니다 라더라고요. 야 그간 20개 됐는데 두 개 나머지는 누가 다 먹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해 저길이요 누가 먹었노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놈이 이제 문을 열고 미션을 탁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저놈아는 내가 볼 때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혹시 싶어서 야, 너 먹었냐? 이러니까. 뭐 말입니까? 초콜릿! 이러니까. 예, 그거 제가 어제 두 개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 야, 이 새끼야. 그게 뭔 줄 알아? 막 하면서 내가. 누구 건 줄 알고 먹었냐? 이러니까. 몰랐습니다. 이러니까. 두 개밖에 안 먹었냐? 이러니까. 언제 오늘 아침에 아침 대용으로 다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야, 이 새끼야. 그 초콜릿이 너 거가 이 새끼야. 주인이 있는 건데, 막 그거 물어보지 않고 이 새끼야. 다 처먹으면 되냐? 이 새끼야. 내가 말은 막 이러면서도요, 속으로요, 야, 전도자? 세계 보고 막? 뭐, 그리스도면 충분해? 제 꼬라지가요, 완전히 옛날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몰랐을 때 그 어떤 상처, 상한 감정, 규모, 체질로요, 내 이게요, 이 지금 내가 그래도 세계 보고 막 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제가 그 초콜릿 하나에 완전 옛날로 돌아가는 나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지만 저는 제 그릇을 압니다. 복음 몰랐을 때 영적 문제 속에 제가 무너졌을 때 제 어떤 형성된 제 인격 그릇. 이게요 한 달 전에 한번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초콜릿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막 죽이니 살리니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으로는 알아요. 이거 옛날에 복음 아니라는 거 내가 알아요. 알면서요. 어차피 한번 놓았는데 한번 지르고. 이래가 화장실 혼자 가가지고 내가 혼자 기도했다. 하나님. 전도자 꼬라지 좋습니다. 초콜릿 하나에 이거 완전 인생 무너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좀 마음 약간 가다듬고 내 다시 딱 나왔다니까요. 나오니까요. 렘넌트들이 내 보기에 좀 안쓰러웠는지, 목사님 초콜릿 사드릴까요? 이러더니. 근데 됐어 이 새끼야 하고 말았네. 순간 이렇게 나오는 내 그거지만은요,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저는요,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또 나의 이 약함을 제가 날마다 자랑할 수 있고,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어떻게 보면은요 무능과 연약함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내가 날마다 좀 체험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뭐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뭐 성도들이라고 오죽하겠나 이 말이 아니고, 성도들도 순간순간 삶 속에서 얼마나 뭐 이런 일이 흔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자신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면 성도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억수로 진실한 것처럼, 여러분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주 이런 바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 보면 성도들이 눌려요. 그러다 여러분 실수하면 지는 봐라 이라고. 그래서 오직 복음, 복음이고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여기 제 정신 문제 속에요, 내게요 체질이야 체질. 그래서 제게는요 성령 충만. 자, 이게 여러분 1장 1절이고 이게 1장 3절이고 이게 1장 8절 아닙니까? 자, 요래 딱 되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요 이 체질 때문에 솔직한 말로 저는요 특별히요 요즘 메시지가 집중 아닙니까? 집중. 근데 나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집중은 안 되는데 집착은 잘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초콜릿 하나에 집착되는 거잖아요. 막. 제가 일일이 지금 여러분 말 못 합니다만 제 집착. 성도들을 저는 이해하고요. 또 성도들을 보면 옛날에 참 제가 복음 몰랐을 때 내 모습이 이미 이해되고 보이고요. 여러분 집착해 봤습니까? 저는 돈에도 집착해 봤고요. 저는 사람에게도 집착해 봤고요. 저는 집착해 봤습니다. 집착되더라고요. 나는 그때 당시에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고 집착이더라고요. 그게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서 내가 막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 내 영적 문제 속에요 그 사람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사랑과 집착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지나온 삶의 그 과거와 내게 있었던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와 내 삶에 무너졌던 이게요 그리스도 탁 안에서는요 완벽한 내게는요 현장이요 완벽한 메시지요 그렇더라고요. 그 저는 예화집이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어느 날 성령 충만이란 이 사옥에서요 내가 이제 드디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우리가 뭐 성경적 전도 전략 성경적인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방법들 뭐 그 개인마다 인생 흐름과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역사와 생명운동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갖고 있어도 그 적용하기 힘듭니다. 되어지는 사람 따라 중심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요 집중이 딱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착과 집중의 차이를 알거든요. 솔직한 말로 이때부터요 제 현장에서 진짜 뭐냐 되어지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지는 시간표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요 영적 문제 그리스도 충격만 받았을 때만 해도 생명운동 많이 일어났습니다. 영재 막 뒤집어지고 막 날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때는요 벌써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내 개인의 일단 영적 상태가 딱 달라졌잖아요. 영적 상태가 이미 달라진 상태입니까? 여러분 솔직한 말로 내 개인이 달라지지 않고 내 개인이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20가지 전도 전략이다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아무리 본부 훈련 따라다니고요 여러분 70인 3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여러분은요 안 됩니다. 그 말은 바뀌어진 나 내가 바뀌어져야 그것도 전부 다 응답과 증거로 나타나지 내 안이 근본적으로 내가 안 바뀌는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여러분 따라가도 나중에는요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왜 다락방 하는데도 안 되냐.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훈련을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왔고 나는 지금까지 다락방 20년 30년 막 했는데 예 감사하고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따라오는 동안에 여러분의 근본적 변화가 안 왔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면은 사실 그 말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를 안 바꾸고 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가는 거죠. 영적 상태 그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만남의 변화가 옵니다. 만남에. 솔직한 말로요. 이때부터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만남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수용과 어떻게 보면 초월 이 사람의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 여러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 찾아내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마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능입니다. 여러분의 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디디고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의 응답으로 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 성공의 시간표 다섯 가지가 여러분에게 시간표를 따라 이게 응답으로 와줘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한 개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셔서 집중 조금은 되어버리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응답이 그냥 시간표를 따라 와요. 요번에 딱 응답이 오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예비된 불신자를 중직자로 제가 요 응답을 받아봤거든요. 시간표 속에서.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어느 날 예비된 불신자가 복음 딱 듣고 진짜 하나님이 갈급하게 예비된 사람이 복음 듣고 인도를 받더라고. 그 사람이 현실과 환경과 문제 속에서요. 제가요. 여기 되도록 쫙 도와준 겁니다. 진짜 예비된 제자는요. 하나님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 시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솔직한 말로요. 제 개인이 이렇게 응답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내게 와지는 게 뭔 줄 압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에 답이 딱 오더라고. 여러분 제가요 여기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뭐 다락방 전도했던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복음이라는 안에서 전도 운동이라는 것 속에서 내 개인의 정체성에 답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부분이 제게 확실하게 와닿았어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그 다음에 뭐냐, 오늘, 그 다음에 미래.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좀 풀어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좀. 정체성의 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단체, 이 말은요, 본부,
지금 바로 말하면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아, 이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이게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회복인데 정말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전도운동, 2000년 만에 회복된 전도운동, 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내가 얻어 걸렸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거기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얻어 걸렸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시대를 보는 눈이 딱 열린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마틴 루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이 50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복음과 전도운동을 회복해가는 흐름 속에 내가 얻어 걸렸구나. 그러면은 RTS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것도 RTS 나를 왜 하나님이 이 총신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이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지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그러면 왜 개척을 해야 되며, 내가 개척을 하려면 어떤 개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이 답이 나왔어요. 그 여러분 솔직한 말로 진짜 동문이고요. 제 마음에 있는 걸 여러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한 말로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에서 집 내놓고요. 전 성도가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윤 목사님 집회 때마다 관광버스 두 대 대절해가지고요. 우리 성도들이 매달 두 번씩 올라가고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1학기 때는 지역집중신학원 1학기 때 우리가 노회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지역집중신학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2학기 때는 지역집중신학원을, 우리 교회 자체 지역집중신학원을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메시지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 자체 지역집중신학원에 내가 인도받겠다고 하시는 분 오늘 신청하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날 100명이 신청했어요. 30분 만에 100명 신청했다는 거예요. 지역집중신학원.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동문 목사님들을 모시고 동문 집중훈련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보시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메시지 가운데, 흐름 가운데 이번 시간표에 메시지가 나오면 성도들이 그냥 그대로 딱 움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왕 뭐 한 김에 조금 더 자랑해 볼게요. 이게 자리가 좁아가지고요. 이 5번 이거 본당 좀 이거 확장한 거거든요. 한 70명 정도 더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이거 확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5번 주일날요, 막 자리 피고 일어선 사람이 있고 이래가지고 5번 확장을 했는데 5번 주일날 다 앉아붙더라고. 죄송합니다. 예, RTS 총신. 내가 왜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RTS 총신에 내가 가야 되고, 이 여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될 목회가 뭔가? 여러분 답 놓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이라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답 내는 게 급하고 빨라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가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몸으로도 쳐봐야 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우리는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빠른 겁니다. 솔직한 말로요 청년들이나요 대학생들이 뭔가 내가 나이도 되고 이제는 뭐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 진짜 뭡니까? 자기를 찾아내는 게 빠르다니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은 답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답을. 그러니까 안 흔들릴 수 있는 개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전도자 한 명을요 절대적으로 복음 안에서 안 흔들리는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아. 그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요 여러분이고 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안 무너질 수 있는 전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냐니까 내 현장 사역하고요 어느 날 딱 만나지는. 자,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현재에서 마약 중독자가 만나지가 마약 사건을 막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게 답을 딱 줬다니까요. 아,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복음화, 나에 대한 세계복음화, 아, 이 시대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제를 통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걸 내게 맡기신 거구나. 이 어느 날 답이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문화, 특히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화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이걸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중독, 마약이라는 중독 부분에 빠진 사람들 살리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12년도에 우리 성도 40명이 두 달간 미국 가가지고 LA에서 헐리우드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고 왔어요. 우리 성도 40명이 두 달간 미국 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대 전도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내가 어느 날 중독 국장이 됐다니까요. 지금 중독 국장이 내가 탁 될 때 유목사님이 내가 국장 하나 할 때 야, 내가 국장의 자리가 올랐구나. 업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시간표.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자기가 하고 있는 기능,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교회 강단 메시지와 다락방 단체의 전체 메시지가 내 개인 현장에 내 하는 기능과 맞아 떨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솔직한 말로 삼혼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삼혼을이지. 제 개인이 삼혼을이 되기 시작했죠. 제 개인이. 그러니까 좀 오늘 여러분이 간증 듣는 우리 중직자분이 이 부분에 이런 포인트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복음 듣고 난 뒤에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과 현장의 업이요. 지금은요. 이 응답 속에 있거든요. 이런 중직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중직자 한두 명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는요. 이제 그래서 전도자가 목사가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미션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션을. 그 저는 요게 이제 삼오늘이다 일단. 그러니까 제 개인이 요렇게 시간표를 딱 받아보면서 뭐냐, 아, 우리 교회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 불신자 한 명이 복음 받은 그분의 현장 가게에서 내가 다락방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제가 불신자가도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부터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지원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천 원짜리 하나는 안 받았습니다. 노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원 못 받도록 내가 노예에서 지키게 만들어졌죠. 그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죠. 목사님들이 나를 아끼고 사랑했으면 아 그래 네가 귀찮아 힘들지 하면서 봉투도 주고 해서 내가 좀 받을 수 있겠네. 이상하게 지키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걸어보세요. 그 나를 좀 받고 싶었는데 못 받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동문 목사님들 이번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동문 집중을 해요. 뭔가 한 가지 결단하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리 미는 거 좀 무리가 있고 그렇죠? 당장 여러분 머리 다 밀어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가가 조용하게 가슴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지금 내가 노예나 다른데 뭔가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막 미자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고 갇혀있는 여러분의 오늘 생각을요 오늘 내려놔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게 역사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뿌리면 이러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딱 되니까 이제 내가 이게 나오더라고요. 교회 시간표,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방향. 뒤에는 제가 다음에 여러분의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 동문 목사님들에게 내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이제는 여러분 교회 넘어서 우리가 개교회 넘어서 우리가 파라사역, 다시 말하면 진짜 선교 현장, 전도 현장, 이거를 우리 동문이 이제는 연합해가지고 이 시대에 무너져 있는 현장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같이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이 우리 동문들이 연합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이번 동문 집중을 통해 우리 동문의 정체성을 찾고 우리 동문 교회들이 전도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세계 선교 같이 하자 이 말입니다. 세계 선교 현장을 우리가 진짜 뭐냐 파라. 우리가 지금까지 로컬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교회 이것도 이렇게 노회 이게 총회 이게 어떻게 보면 교단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뭐냐 이 교단 중심의 베드로 그리고 선교사역 중심의 바울 이 두 사역을 동시에 같이 이룬 데가 초대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 우리 전도운동 제3회 전도운동 다락방 유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이 이제는 세대교체를 앞두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동문이 내 교회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고 동문이 연합해서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 현장과 복음 없는 문화 현장과 복지 현장을 우리 동문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살려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 교회, 여러분 개인의 사역을 넘어서 우리가 진짜 뭐냐 파라 사역 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현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컬 우리 개인 교회 그러면서 뭐냐 파라 개척 때부터 이걸 잡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개척 때부터 뭐냐 개인 한 명을 이렇게 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진짜 뭐냐 중독 문제 특히 마약이라는 시대적 중독 문제 속에 하나님은 파라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지금 뭐냐 로컬과 파라를 하나님이 같이 그러면서 제가 지금 본부 일과 우리 교회 사역과 본부가 같이 지금 가잖아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참 교회라고 하십니다. 뺏겨버리고 잃어버린 교회 운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교회 운동이 바로 뭐냐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를 보고 참 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들은 진짜 우리가 이 시대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특히 RTS 출신들은 이 목회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전도 목회를 해야 돼요. 목회를 위한 전도가 아니고 전도를 위한 목회. 네.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쭉 인도를 받아오는데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은 안 되고 요래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오다 보면은 이게 딱 나옵니다. 현장 시간표. 현장 시스템. 이 응답받는 중직자가 나오고 그 중직자의 이명계약 속에 그분들이 해야 될 사역 현장 나옵니다. 정확하게 다섯 분야의 지교에 쉽게 말하면 응답이요 나오게 됐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중직자와 그 사람이 해야 될 사역 현장이요 딱 맞아지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다섯 지교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말을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이 뭐냐 근본 미션 오늘 여러분 교회가 진짜 뭐냐 기본 미션 이 말은 여러분 개인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거기서 나와지는 기도 제목과 거기서 나오는 여러분의 전도가 찾아져야 다른 성도에게도 여러분이 그걸 찾아줄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걸 보고 기본 미션이라고 합니다. 목회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교회가 먼저 말씀의 흐름과 그 말씀의 성취와 거기서 나와지는 기도의 제목과 전도의 방향이 목회자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기본 미션이다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나오죠. 도전 미션. 결론적으로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 중직자가 또 지금 간증을 약간 해야 되니까요.
바울 팀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전도의 준비를 다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는지라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들어와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셨는데 그 문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지금 그 마게도냐의 사람이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제 문을 열었죠. 마게도냐. 그래가지고 갔더니 빌립보의 루디아.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귀신 들린 자, 간수, 가족들, 제자가 모였습니다. 절대적 제자. 자, 이게 쉽게 말하면 근본 미신, 도전 미신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8월 30일 날, 그 제가 서울 지역 집회 때 제가 거기 참석을 못하고 제가 강릉을 가야 됩니다. 강릉을. 제가 이번에 시카고 캠프를 가가지고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시카고에서 50년간 생활하신 교수님인데 그 콜롬비아 대학에 영화 담당하시는 영상 하여튼 뭐 영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캠프 나가 그분을 만나서 제가 제 개인 간증 인생 소터를 설명했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제가 이분이 듣고는 유 목사님 집회도 참석하고 제가 유 목사님 인사도 시키고 이랬어요. 시카고에서.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제게 그랬어요. 아, 목사님 그 하시는 그 뮤지컬 그거를 시카고에서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을 좀 펼쳐드리겠습니다 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유 목사님 만나고 집회 참석하고 그러면 또 저하고 이야기를 몇 번 더 하시더니 뮤지컬 정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카고와 우리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어마어마한 국가적 문화 행사를 이분이 자꾸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고는 다르게 자꾸 커진대요, 생각이, 계획이. 그래가지고, 8월 30일 날 자기 학교 총장하고, 이번에 8월 30일 날 강릉에서 안성기 기념 영화 기념관을 지금 개관하거든요. 안성기 기념 영화 기념관. 거기에 제보가 오라는 거요. 그분이 21일 날 지금 한국에 도착하세요. 그래서 강릉에 이제 그분이 가셔서 개관 준비도 하고 하는 동안에 30일 날 개관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오시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쉽게 말하면 안성기하고 최민식이도 만날지 모르겠네요. 명랑. 안성기하고 그 이제 예를 들면 관광진흥공사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장관 뭐 옛날에 유인촌이가 뭐 장관 했잖아요. 체육부 문화장. 그러니까 이제 장관을 제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박근혜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라는 거예요, 제보고. 그래서, 진짜 시카고가 보통 중요한 도시가 아닌데, 시카고에 정말로 이렇게 복음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어떤 문화 행사를 목사님이 한번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실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또 중독이라는 부분과 예방은 모든 렘넌트 청소년 속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예방. 중독 예방 선교구.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요. 제가 지금 한 개인의 중독자를 살리고 이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하나님 제 개인과 우리 교회와 지금 단체에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제가 국가적 차원의 지금 전도 운동과 선교를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중독이라는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예를 들면 모든 국가를 가도 다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초, 중, 고, 대 중독 부분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문, 열 수 없는 문이 없습니다. 다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지역별 사회적 국가적 차원을 두고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선교, 선교도 그냥 예를 들면 선교 현장 들어가 우리가 복음전에 영접시키고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요 제 개인적인 시간표, 교회 시간표, 단체 시간표 속에서 이제 뭐냐
전 세계를 두고요, 문화라는 부분과 복지라는 부분을 두고요, 진짜 본격적인 이제 선교를 펼치시도록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지금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 개인과 우리 교회 차원을 넘어서 우리 동문들이 연합해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쉽게 말하는 파라 사역을 펼치자. 우리 동문이 함께 연합해서 우리 개교회가 아니고 우리 동문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 동문이 연합해서 파라 사역을 하자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선교 현장과 전도 현장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동문이 같이 한 부분을 살리자 이 말이에요. 문화와 복지를. 이게 하나님이 우리 동문을 통해서 원하는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 교회 하나 살리고 한 목회자 한 개교회 이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우리 동문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로 연합해가지고 파라 현장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는 선교 현장을 우리 동문이 연합해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집중훈련이 우리 동문 목사님들의 뭔가의 어떤 가슴 속에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동문의 모임이라든가 동문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12월 달에 우리 동문 집중훈련 한번 더 할 거거든요. 유 목사 모시고 작년에 했던 거. 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좀 담으시고요. 여러분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 동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좀 전달할 수 있는 좀 선봉자 역할을 해라. 그래서 우리 동문이 뭔가 쉽게 말하면 행사를 하거나 모일 때 여러분 각자 지역에서 좀 선봉꾼이 돼가지고 정말로 예를 들면 팀사역을 해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모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문이 됐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하나 지금 어떻게 미자립을 넘어서고 또 우리 교회 좀 어떻게 하면 숫자 좀 부흥되고 우리가 그런 걸 넘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음 딱 시작하면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부흥되고 교회 좀 성장시키는 그거는 여러분이 염려 안 해도요.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방향 맞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시간표를 붙들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가 당연히 될 거를 여러분 붙들고 막 일본말로 구다사이 구다사이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에서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응답으로 당연히 와실 거를 우리가 그 몸으로 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와질 거를 시간표 되면 하나님 주는 거를 부흥시키려고 교회 미자를 좀 넘어서 보려고 여러분 교회 좀 성장시켜 보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소원을 따라 인도받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동문들의 좀 모임에 좀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동문들을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지금 전도학교 두 군데 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안다면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내 개교에 내 도움 되나 안 되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이 진짜 시대의 계획을 붙들고 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은 모이든 안 모이든 갈 겁니다. 몇 명만 딱 해도 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 축복에 여러분이 같이 좀 동참을 하시라.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 마음을 담고 이 일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요. 솔직한 말로 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내 개인의 어떤 부분이나 교회 경제나 재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어떤 수준을 좀 넘어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문을 위한 계획을 붙들고 우리가 완내서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좀 새로운 시작이 이번 동문 집중훈련을 통해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분을 오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주 장로님 잠깐 놓으시겠습니다. 예, 10시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서 간증을 하면 1시간 반 정도는 걸리는데 목사님이 30분만 남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금 두 달 동안
공사 모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본당 확장 오늘 아침까지 공사하고 또 옆에 건물 문화센터 지금 두 달 동안 공사하면서 이 공사 모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또 식당 모드로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 오시니까 식사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바뀌었는데 오늘 갑자기 간증이 또 있으니까 이 간증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좀 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을 14년 전에 다락방 현장에서 처음 뵀습니다. 제가 얼마나 갈급했냐면은 그때 가방에 아 이게 죽는 게 차라리 안 낫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약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몇 개월 되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저보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 완전 불신자였기 때문에 절에 다니다가 안 되는 이 문제를 교회 가면 해결되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하니까 교회 가라는 그 말이 저한테 욕하는 것보다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죽을 것 같고 갈급한 상태에서 제가 그 현장을 그래 어차피 죽으려고 한 거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 현장을 갔는데 저희 목사님 그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제가 아 영적 문제라는 게 이게 저한테 탁 부딪히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암 환자가 3명이 3년 동안 그 삼재라는 얘기 듣고 아버지, 언니, 형부 암으로 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년째 되는 날은 그 해에는 저희 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딱 듣는데 이런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딴 집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제가 원래 한 24년, 25년째 지금 이 동성로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제 청춘이 여기서 다 지나갔어요. 근데 이 현장에 22살인가 3살 때 이 현장 들어와서 10년을 제가 이거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자꾸 혹시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하루도 쉬지 않고 제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이 돈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또 인생이 좀 살만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었던 그 경제가 진짜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다 나가고 빚을 지게 되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이렇게 빚을 지면서 제 자신에게 내 인생은 이제 무너졌다 더 이상 설 수 없다라는 한계가 왔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우리 가정에 일어났던 그 육신의 질병 그리고 제게 있었던 그 육신 문제, 경제 문제 나는 그 육신을 가진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제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엄마는 종교에 깊이 빠졌지만 저는 우상 숭배까지 했는데도 그 답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은 결국 이 운명은 스스로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우리 목사님 메시지 딱 들으면서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그 제목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게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와진 문제라는 얘기를 딱 듣는데 저게 맞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목사님 메시지를 아, 이 예수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저는 평생 그때까지 그 운동화를 잘 안 신었어요. 제가 4살 때 수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 같은 게 운동하면 꼴사납지 운동하면 뭐해 이래가지고 그냥 명대로 살고 치우지 건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 40대쯤 되면 자연산하겠나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운동화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니까 이 뭐 정장을 입고 따라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화를 사 신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예수가 들을 때마다 제게 뭔가 막 제 마음속에 한데 있던 분노로 원한으로 돼 있던 이 상처가 막 씻겨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그러면서 전도라는 부분들을 목사님이 계속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 내 인생 이때까지 돈 버는 여기에 집착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 전도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겠다. 이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막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전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불러서 저한테 조인주 성도님 전도하지 마세요 이랬더라고요.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인데 속으로 아니 그럼 전도사만 전도하나 이 상처가 올라오고 그래서 몰래 전도했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목사님 보실 때는 제가 충격받았지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고 정리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는 훈련 속으로 인도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걸 이제 통해서 제가 제 자신이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복음은 충격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아직까지 훈련이 안 됐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목사님 말씀 따라 이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본부 훈련이나 현장 훈련도 훈련이었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훈련시키는데 제게 이미 그 상처 속에서 어릴 때부터 상처 속에서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졌고 제 속에 나도 모르는 우상으로 자리 잡았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이제 기회였던 거죠. 그게 이제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부교역자로 계시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 교회에 제가 부교역자로 계시는 교회에 두 달을 다녔는데 두 달 이후에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광고를 하셨는데 저는 그 개척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으니까 아 뭐 따로 개업을 하시는갑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고 근데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니까 내가 그래도 저기를 따라가야 안 되겠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 스스로 이제 그 개척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앞으로의 미래가 펼쳐질지 아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제가 복음 전에서 저를 통해서 복음 들은 자매 몇 명이 이제 개척교회를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개척하신다는 얘기를 선포를 하고 일주일 만에 교회당이 생겼어요. 교회당을 빌리고 이제 그 교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한 몇 개월 지나서 이제 교회당을 쓸 수가 없게 되고 다락방이라는 이유로 비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하던 산업장 뒤에 공간이 좀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 이 건물이 아니고 저기 이제 조금 더 밑에 지금 완전 번화가인 최고 월세를 이렇게 지금 내고 있는 그 골목에 저희 이제 그 샵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 이제 개척교회가 실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참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 주권이고 하나님 은혜였는데 제가 한 개척교회를 저희 또 산업장 그 안으로 개척교회가 들어오면서 1년 동안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불신자 때보다 더 죽을 뻔했어요. 왜 제 체질하고 복음하고 하나님 교회가 안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 드러나는 문제는 경제 문제였지만은 그 경제 문제 하나 때문에 제 속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갔던 그리고 상처 속에서 내가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우상과 영적인 문제라는 이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귀하고 저한테 복음을 전해주셨고 정말 이 저희 언니가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서 제가 생명 걸고 이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서원도 했었는데 제가 그 경제 문제를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그 개척교회 하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이고 경제 문제잖아요. 저도 그거 다 겪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따라가놓으니까 또 그때 제가 지금도 청년이지만 그때 청년으로 제일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재정을 저한테 이제 재정 장부를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장부를 정리했던 사람이니까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제가 은혜가 되고 또 제 수입이 있을 때는 뭐 좀 마이너스 되더라도 제가 좀 덜 쓰고 메꿔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산업장 뒤로 교회가 딱 오면서부터 경제가 딱 문이 막히는데 그게 한 1년을 지속해서 이게 경제 문제가 오는데 카드를 막 돌려 막아야 될 정도로 돌려 막는 거 아세요 혹시? 여기서 빼가지고 여기 메꾸고 또 메꾸고 이러는 건데 급하니까 막 그러니까 카드 다섯 개 그 서비스 받은 거 하루라도 날짜를 어기면 이게 다 빵꾸가 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 착각하고 제가 하루 이제 입금을 덜 시켜가지고 다섯 개를 다 못 쓰게 되고 제가 신용 불량만 아니면 언제든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저의 인생 그 뭡니까 그 이 사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었는데 개척교회를 만나서 제가 신용 불량이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를 엄마가 평생 욕하면서 막 고통받는 걸 봤기 때문에 저런 남자 만나가 결혼할 바에는 결혼 안 한 게 낫다 이러면서 결혼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건 무능한 남편보다 더한 개척교회를 만나가지고 시급을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귀한 목사님이 어느 날 자꾸 있죠 마음에서 이 불신앙이 올라오니까 얼굴을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고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막 큰 소리 내시지만은 세 명, 네 명 앉아 있을 때도 한 50명 앉아 있는 것처럼 막 생각하고 메시지를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막 그때는 불신앙이 막 올라오니까 앉아서 듣는데 목사님 막 우리 일일이 막 영적 상태 다 보인다면서 하나씩 막 들고 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저한테 막 그래 목사님이니까 내한테 적하지 우리 부모님도 내한테 함부로 못 하는데 건드리면 이제 막 뒤집어지고 막 집구석 시끄러우니까 건드리지를 못했는데 목사님은 내한테 막 이래저래 막
찔러대는데 그게 막 속이 어떨 때는 막 시원했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진짜 이거 인간 개조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불신앙이 딱 올라오니까 메시지가 딱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럼 자기는 다 됐나? 저건 영적 문제 아이가? 이런 생각 들고 그러고 앉아가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경제는 계속 압박이 되는데 집세가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1,000만 원씩 막 그 이상 밀려가지고 막 주인이 막 내한테 아침에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전도한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그 열정도 어느 날 사라지고요. 복음이 내 인생에 진짜 나를 구원했다라는 그 감사와 감격도 어느 날 사라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저한테 작정을 했는지 하나님 시간표였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망하고 안 그래도 망하고 있는데 내보고 망하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참았던 그게 이제 폭발을 한 거죠. 저는 그걸 이렇게 복음으로 제가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고 하나님은 제 한계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가셨더라고요. 왜? 그게 아니면 제 진짜 근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돈 있으면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뭐 사람으로 그리고 뭐 열성이 있고 특심이 있으니까 그걸로 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많았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잘 몰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해가 되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음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차라리 나한테 언젠가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이소. 이래도 내가 참을까 말까인데 안 그래도 막 여기저기 돈을 빌리려고 해도 다 막히고 막 카드까지 막 막힌 상태고 이런데 망하면 망해뿌라. 그 얘기하니까 뭐? 망하면 망해뿌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는 신앙 양심이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여기까지다. 그때 당시에 진짜 제일 부러운 게 이렇게 수백 명 앉아있는 그 교회에서 막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목사님한테 굳이 인사 안 해도 되고 목사님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메시지 듣고 싶더라고요. 이건 막 4명, 3명, 5명 앉아있는 하나 빠지면 막 허전한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막 내가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저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 한 번 받은 그 재정장부 던지면 되는데 또 이건 또 던지질 못하겠더라고요. 나 이제 원합니다. 이렇게 던지면 되겠는데 그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걸 자꾸 씨름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돈도 아니고 또 개척교회라는 그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제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이게 구원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깨닫고 보니까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냥 들떠가지고 막 이게 복음인갑다. 아 이게 복음이고 전도라 하니까 목사님 흉내 내면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근데 그중에서 또 저같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 듣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 근본은 제가 안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하나님을 불신앙했던 그 불신.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면서 제 자신에게 조금 다른 시간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영적 상태가 조금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자꾸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진짜 제대로 이제 조금 내 눈이 열리니까 돕고 좀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훈련 받았는데 사람이 자꾸 세워지더라고요. 그 세워진 그 사람들이요. 제가 돈돈돈 할 때는 그 돈이 잘 필 듯 말 듯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지니까요. 제가 지금 요 현장 요 교회 둘레만 5군데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동성로. 저는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변두리로 한번 나가볼까 생각도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20년을 이 현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바삭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골목을 다니면서 못 보는 그 흐름을 저는 보인다니까. 20년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곳곳에 이제 5군데 매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랑을 붙인 거예요. 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내가 그냥 교회를 섬기고 갈 건데 그게 아니고 사랑을 붙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교회도 점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제 한 명으로 시작해서 30명까지 되는데 한 5, 6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저게 시대적인 메시지인데 성도는 한 10명 있고 10명 있다가 3명 삐져서 나가고 그리고 좀 한 15명 되면은 또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0명 딱 넘어섰는데
저희 수준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제 됐다. 이제 막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한 10명, 15명 식사 준비하다가 30명 되니까 막 분 닫고 막 교회 부딪히는 것 같고 막.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 시대가 있었다니까, 시절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 30명이 아니고 사역자, 앞으로 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사역자를 준비하는 기간을요, 그렇게 오래도록 두신 거예요. 그 목사님은 불신앙했어요, 제가. 아유, 메시지 우리한테만 저래 하지. 어디, 안 되는갑다. 이 생각도 들었고요. 또, 목사님만 핍박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학원 이렇게 가면은요, 저희들 그때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어느 교회, 그 동성로 지교회라는 그 이름으로, 또 여기 이 지역은 또 전도사님이 개척을 하면 안 된다는 또 그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신학원 가가지고 우리 교회를 나름대로 이제 선교 제1교회로 우리끼리 이제 선교를 제일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정해놓은 이름이 있었는데, 우린 모르니까 이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적으면요, 목사님들이 면접 보면서 그 교회가 어딨냐고 물어요. 그러면 우린 당당하게 조은수 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어디 교회냐면서 막 우리 앞에서 그럴 때, 우리 세신단데, 우린 분명히 우리한테 세례준 목사님도 우리 보고 구원받은 자가 성도 그 교회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교회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도 못 받았나 싶고 막 그런 서름이 있었다니까요. 거기다가 또 목사님이 중독 사역을 하고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그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 이상한 중독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교회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물어요. 마약 중독자하고 밥도 먹나 하면서. 그래, 우리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한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오해와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불신자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락방에서는 우리 교회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간판도 안 걸어놓은 그 교회를요 오는 거예요. 다 시달리는 불신자들. 우리끼리는 세계 보고 막 불신자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개척교회예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요, 이상한 이제 정신 문제와 중독자와 알코올 문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더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짜는 올 수 없었거든요. 가짜가 와가지고는 그 분위기 속에요, 우리가 정상이고 본인이 비정상처럼 보이니까 못 있는가 봐요. 그 우리 교회는 엘리트가 별로 안 왔었어요, 그때까지. 다 무너지고 막, 사실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역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존 신자 문도 여시고, 또 다락방 안에서 또 사명자지만 또 교회와의 어떤 특별한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명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게 옮겨진 게 한 세 번째 지금 옮겨졌는데, 여기 처음에 이렇게 칸막이가 여기 있었다가 저만큼 옮겼다가 지금 이제 다 텄어요. 이제 더 이상 옮길 데가 없고, 여기서 이제 옮겨지는 부분은 이제 건축 시간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시간표도 이렇게 아까 강의하신 그 흐름처럼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그 속에 사실 불신자 속에서 복음 듣고 뭐 중직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인도받으면서 얼만큼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가 가는 그 방향과 그 흐름 그리고 진짜 이 중심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욕 안 했는데도 욕한 거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메시지가 저거 내한테 욕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지금은 욕해요. 저한테 욕하는데 욕으로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 왜 저렇게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돼버리니까 상처가 안 되고, 오히려 저희 목사님이 진짜 일 많이 벌리시거든요. 아시죠? 네.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일을 벌리는 걸로 보였었어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시면 성도들은요, 잠잠히 그냥 조용히 평안하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일을 자꾸 만드세요. 눈에 볼 때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렇게 이 그릇들을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좀 질러요. 같이 그냥. 제가 이제 목사님 섬기면서 14년을 지금 이렇게 오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13년 예, 오는데,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볼 때 복음이라는 그 안에서 처음에는 그 영적인 구원 그것만 제가 복음이 하나님 자녀, 불신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그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복음은 진짜 세계 복음화거든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한 그 이 내용과 그만한 경험과 그 일이 되어줄 수 있는 이게 내용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로마서 16장 인물이라는 그 부분들을 복음 듣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16장 인물들을 자세히 이렇게 제가 성경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복음이 있다고 로마서 16장 인물도 아닐 것이고 산업인이라고 이게 로마서 16장 인물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로마서 16장 인물에 대해서 유 목사님도 그렇고 조 목사님도 늘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지? 그걸 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그 개인이 다섯 가지 기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다섯 가지 기초의 응답과 그걸로 인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그 가운데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 미래의 목표에 자기 인생에 대한 정체성의 답을 낸 그런 인물이 로마서 16장 인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부분보다도 개척교회 하시면서 한 사람과의 만남이고 또 진짜 예비된 사명자의 만남 그 만남이 그 모든 응답의 시작이고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분들께서 오늘 특별히 또 저희 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먼 곳까지 오신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진짜 한 사람을 제대로 봐버리면요 거기서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이 잘 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을 집착이 아니고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그리고 계속 현장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 집중해서 말씀과 현장과 그리고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라는 증거로 시간표가 계속 이렇게 옮겨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공사 두 달 동안 공사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옆 건물을 제 명의로 샀을 뿐이지 사실 교회 건물이에요. 제가 그냥 제 명의로 빚내가지고 제 명의로 지금 빚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 이제 다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이 아니고 이것도 교만한 거고 제가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자꾸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비워지는 거예요. 그럼 비워지니까 저는 이제 그러면 교회로 쓰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하가 노래방이었는데 이것도 또 장사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면은 뮤지컬을 하든지 뮤지컬 공연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 교육관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RUTC 문화센터로 진짜 이게 탈바꿈을 하는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가 아무리 봐도 건축할 시간표가 다 돼가는데 이 지역에 이런 건물, 이 교회로 쓸 건물이 평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관이 저쪽 그 대각선에 있는 그 4층을 또 세를 얻어서 쓰고 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건물을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내 착각이었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장악하라는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수퍼를 한번 갔는데 초대교회가 도대체 몇 개냐면서 그 수퍼 아줌마가 물어요. 누가 오면 초대교회가 여기 어딥니까? 이러니까 자기는 저 건너편인 줄 알았는데 또 이 사람은 여기라고 그러고 또 이제 보니까 여 옆에도 또 있다 그러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도대체 여기 몇 개입니까? 이러더라고요. 난 그것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셨거든요.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일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룰 것에 대해서 지금은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이 어떤 자꾸 일을 이렇게 벌리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제가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일을 마무리를 하고 나면 이제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텐데 이제 한숨을 쉬고 나면 목사님 벌써 저기 가서 또 일을 벌려놓고 있어요. 그러면 난 또 가랭이 찢어지게 또 막 이래가지고 또 하고 나면 또 여기서 또 터져요. 그런 이제 시간표가 있었는데 최고였을 때가 미국에 가서 뮤지컬 한다 했을 때 그것도 국내에서 대구에서 전국 투어도 아니고 대구에서 딱 두 번 공연했을 때 한 번 딱 하고 시카고 그 RCA 대회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전날 그 숙소에서 포럼하면서 목사님이 나는 미국에서 뮤지컬을 한다면 LA에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래 한참 뭐 10년 지나면 할 수 안 있겠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 RCA 다음 집회 장소를 발표하는데 LA인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설마 올 이번 년은 아니겠지 그래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장영화 선교사님이 워싱턴에서 LA로 가신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LA로 자꾸 옮겨지는데 마음이 조짐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설마 이번 년도? 근데 목사님이요 장영화 선교사님은 글로 옮기시고 또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자기 그 교회 건물 쓰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 비어진 그 저기 농구장으로 쓰던 그 비어진 그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제 마음에는요 아 정말 이걸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지만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시겠나. 근데 그 말을요 불신앙을 아무에게도 얘기 안 했어요. 제 위치에서 그 얘기를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다 비슷하게 불신앙할 건데 불을 지를 것 같더라고요. 입 꾹 다물고 하나님 정말 성령의 인도 아니면 마지막까지라도 비행기 티켓 다 예약하면서도 제가 불신앙했거든요. 마지막까지라도 막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이요 1차 2차 3차로 40명을 옮겨버리는 거 있죠. 제가 미국 가가지고 그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얼마나 이렇게 그 문단속을 잘하는 교회거든요. 문이 많아요 그 교회가. 근데 우리 4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문을 다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단속하는데 열쇠 다 잊어먹고 뭐 자물쇠 잊어먹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중에 포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도 어떻게 보면 캠프 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됐어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응답을 딱 주셨는데 공연을 하고 안 하고 제가 40명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전도사님들이 그 교회를 왔다 갔다 막 마음껏 쓰는 그것만 봐도 저는 성공했다 싶더라고요. 다행이다. 드디어 왔구나. 그러면서 공연을 했는데 많은 숫자가 보고 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제 개인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죠.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저는 그 계산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거든요. 저 머릿속에 계산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누가 딱 얘기하면 계산 딱 돌아가요. 뭐가 손익 분기점이고 어떻게 했을 때 이익이 되는지 그게 저한테는 딱 입력이 된 사람이거든요. 돈을 하나님으로 모셨는데 그거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되어지는 하나님이 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때 몇천만 원 적자 봤는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메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 돌아왔는데 요번에 6월 달에 시카고 집회 때 갔는데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분을 만나가 이제 시카고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뭐 또 죽지 뭐. 그래 하자 뭐. 이제 저를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 요 몇 평 안 되는 그 교회에 있는 그런 목회자와 중직자 그래 하자 마 죽자 마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게 있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 집안에 저희 부모님들 다 지금 복음 듣고 저희 교회 명예 장로님 되셨고요. 특히 제 동생이 3년 전에 복음을 들었지만은 종교 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성전 건축 준비하고 인도받고 하는데 제 동생이 한 달 전에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까 20명 그 한 하루에 15병에서 20병 이 술 먹는다는 그분이 제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25년을 중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정말 이게 영적 문제가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증거를 이번에 확실히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술 귀신이 떠나가는데 몸에서 물을 쫙쫙 빼는 것처럼 몇 시간을 애를 몸을 부르르 떨게 하면서 그 귀신이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는데요. 저는 제가 돈을 쓰고 허비하고 물론 뭐 다른 분들은 헌신으로 보지만 제가 또 내 수준을 생각했을 때 한 번씩 불신앙으로 또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받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 제 동생이 이렇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이런 거 보면요. 저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잖아요. 그리고 진짜 우리 목사님이 중독 선교 국장으로 임명받고 얼마 안 돼서 저런 일이 생기면서 알코올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팀장으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제발. 그 시간표에 그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하셨으니까 그 시간표가 한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그런 이게 아니고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개척교회 안 만났으면요 저 같은 인간은 다락방 몇 년 하다가 알겠다 이제 다 알겠다 이러고 딴 데 갔을 겁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이 저를요 여기서 뿌리 내리게 하셔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섬겼다는 말은 좀 그거 하고요, 제가 교회를 좀 알아갔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축복이요 진짜 반석.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는 여기에 중직자들이 계시면은 그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한번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섬겨보라고. 뭐 육신적인 헌신 이런 거 말고 진짜 교회가 내 삶이 되고 교회 경제가 내 경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경제로 그렇게 인도받아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그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가치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막 개척교회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이 컸었어요. 사실은 왜 내가 여기서 생고생을 이렇게 해야, 난 그냥 보험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현장을 하나님 주셨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인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물론이지만 제가 인간이 좀 됐고, 이게 세상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교회에 이제 시스템으로 선교원을 하나님이 응답받게 하시고, 또 지금 여자 미션홈을 운영하게 하시고, 또 중고 미션홈을 또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능 선교 팀들을 이렇게 인도하게 하시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막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이 되어지니까 시스템은 세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특히 이 동문 목회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매번 강단에서 동문 총신 막 귀에 이게 뭐가 딱지가 앉을 만큼 그만큼 저희들한테 각인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도 잠깐은 동문이 될 뻔했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아 내가 이거 총신 가야 되는가 아이가 이래가 목사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를 할 것 같은 우리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접었습니다. 접었는데 동문 목회자님들 총신생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자리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저희들 정성으로 좀 봐주시고 내일 있는 그 모임까지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